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40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올게 왔네요. I am going to 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I am going to. 자, 원래 비동사는요. 앞뒤가 똑같다. 그래서 I am going 하면 저는 가고 있어요를 표현하는 문장이 돼야 하는데 be going to 라는 별도의 표현이 있어요. be going to.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I am going과 I am going to는 전혀 목적지가 다른 표현이 된다. 별개의 표현이다. 모양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행형이 아니에요. 그럼 진행형이 아니면 뭐냐? 원래 I will 다음에 go. 난 갈 거야. 그 다음에 어딜 가겠죠? 자, 모르겠고 I will go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will 대신에 뭘 쓰냐면 am, be going to니까 I am going to. 아, 저는 이렇게 칸을 항상 작게 그려서 문제가 돼요. 마음이 좁은가 봐. I am going to go. 이렇게 하시면요. 저는 어디로 갈 예정이야. will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질문이 있죠. 여러분. will이나 be going to나 똑같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예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will 쓰면 되지 be going to는 뭐하러 쓰나요? 여러분 맞아요. 그냥 will 쓰시면 돼요. will 쓰시면 되는데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있다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있을 수 있다. 뭐냐 하면 이 will은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본인의 결심하게 되죠. 그 결심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will이라고 쓰고요. be going to는 언덕이 있으면 공 굴러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야 해서 상황에 이미 그 궤도에 올라섰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을 때 be going to를 쓰고요. 그렇지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누가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할 것보다는 그냥 will이라고 써있는 표현은 will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익혀두고요. be going to라고 써있는 표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익혀두면은 적절히 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아주 딱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게 될 것이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I am going to는요. will과 달리 과거 표현이 가능해요. 과거. 과거. will의 과거는 would라고 하거든요. would. 아, 발음이 좀 그렇죠? would. 이렇게 하는데, would는요, will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좀 애가 약할 뿐이에요. 의미가. 의미가 약한 게 would다. 자, 반면에, am going to는 am을 뭐로 바꿔서? was로 바꿔서, was going to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라는 과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be going to는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긴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진행형, 첫 번째는 진행형 I am 한 다음에 뭐 studying 하는 식의 진행형과 헷갈리지 말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will과 be going to는 의미가 거의 같으니 부담 갖지 말자.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